농촌 관광, 이제 기차로 간다. 최근 농촌 관광 수요가 커지면서 우수체험마을을 상품으로 한 농촌 관광 기차 여행이 출시됐다. 경치는 기본, 지역 특산물에 다양한 체험까지. 재미와 낭만을 더한 농촌 기차 여행, 지금 떠나보자. 주말 아침 서울 용산역. 벌써부터 역사는 여행객들로 가득한데 빼어난 경치에 거리도 가까워 춘천행 열차의 인기는 단연 최고다. 오늘도 여행객들의 설렘을 가득 싣고 힘차게 달려간다. 약 한 시간을 달려 종착지인 남춘천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바쁘게 이동하는 승객들. 뿔뿔이 흩어져야 할 이들이 향하는 건 미리 대기 중인 버스. 보통 춘천까지 운행하는 일반 열차와 달리 승객들이 이용한 농촌 관광 열차는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도록 구성됐는데 1시간 10분을 전용 버스로 달려 찾아간 곳은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인제의 작은 시골 마을인 하추마을.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이곳 하추마을은 최근 농촌 체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행객들이 하추마을에서 맞는 첫 번째 일정은 마을에서 나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목공예 수업. 서툴지만 아이디어와 열정을 다해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본다. 그 책상에다 딱 얹잖아. 이렇게 책상에다 그대로 놓으면 돼. 솔방울, 호두, 콩 등 생소한 재료가 모여 어느새 멋진 사람 얼굴로 탈바꿈했다. 남자친구. 개성 가득 작품들이 하나 둘 완성되고 교실 안엔 훌륭한 작품들로 가득 찼다. 인제 하추마을은 목공예 외에도 산나물 체험, 집트랙, 래프팅, 자자나무 숲길 체험 등 농촌 체험과 래프츠를 계절별로 운영하는 등 농촌 체험 마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제에서 만나는 또 다른 여행지는 산촌 민속박물관. 2003년 국내 최초로 산촌의 생태와 문화를 전문 테마로 건립된 박물관이다. 인제군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저 주전자는 뭐가 들었을까요? 막걸리요. 그렇죠. 네, 막걸리가 들었겠죠. 자, 강원도 쪽에 유명한 작물이 옥수수, 메밀, 감자잖아요. 그래서 구황작물,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구황작물을 주로 심어서 이제 먹었고요. 자, 기역자 모형이죠. 산촌의 가옥, 먹을거리, 생어, 풍습 등 생생하게 꾸며진 다양한 모형들이 전시돼 과거 산촌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의 벽난로인 코쿠를 비롯해 경작에 사용된 여러 농기구들까지 옛 모습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전시실 한켠엔 다듬이질, 맷돌 돌리기 같은 옛 문화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떼돈 번다는 말이 이 뗏목에 들어있다고 해요. 사라져가는 산촌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던 산촌 민속박물관. 짧지만 기억에 남을 장소였다. 하추마을, 산림 민속박물관, 박인환 문학관까지 인제의 숨은 볼거리를 쭉 둘러봤다면 이번엔 홍천을 여행할 차례다. 한국 100대 사찰 중 하나며 자작나무 숲으로 유명한 홍천 수타사가 오늘 여행의 최종 목적지. 고즈넉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수타사는 보물 제745호인 월인석보를 포함해 3층 석탑, 동종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농촌엔 활기를, 소비자에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농촌 관광 기차 여행.
교통체증 걱정 없이 이제 편리하게 농촌 관광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